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단기임대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앞선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가 일정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이 장기 임대주택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장기 임대주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이 장기 임대주택을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이후에 말소가 된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으려면 이 장기 임대주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봤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바로 위에 보시는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점은 그랬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는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이후에 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올려받아도,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해도,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그리고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임대주택에서 임대를 유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했었고, 양도세 중과 배제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올려받아도,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장기 임대주택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는 거라면 단기 임대로 등록한 단기 임대 사업자는 앞선 혜택, 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 제도가 많이 바뀌고, 그리고 일부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되면서 정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국세청의 사전 답변이나 그리고 기재부의 세법 해석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데, 그 답문을 받아보다 보면 그 답문에 이 장기 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라고 글을 보면서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죠. 그렇다면 단기로 등록한 단기 임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 라고 의아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장기 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질문에서 단기 임대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 답을 먼저 드리자면, 이 단기로 등록한 단기 임대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은 해야겠죠.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왜 장기 임대주택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가요? 라고 또 물어보시겠죠. 그래서 이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봐야 되는데, 이 장기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그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정 요건을 갖춘 그 임대주택을 법조문에서 또는 법령에서
간략히 표현하기 위해서 장기 임대주택이다 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때문에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임대 또는 단기 민간 임대, 준공공 임대 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장기 임대 주택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설명인데 이렇게 어려운 설명인데 왜 장기 임대 주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냐? 제가 영상 만들 때나 아니면 국세청이나 기재부에서 어떤 답변을 줄 때 왜 이 용어를 쓰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법령에서 쓰는 용어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할 때도 원칙대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용어를 쓰는 거죠. 들으신 분들은 상당히 이해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단기임대와 장기임대를 구분하는 그 장기임대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단기임대와 장기임대를 구분하는 뭐 단기임대면 4년 또는 5년일 거고 장기임대면 8년 또는 10년일 텐데 이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그때의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단기임대와 장기임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용어가 아닌 것인가? 네, 그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단기임대와 장기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우리가 민특법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그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말하는 거죠. 지금 표 하나 보실 텐데요. 이 민특법에서 유형별 임대주택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용어들은 내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 어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느냐 그걸 구분한다라는 거죠. 먼저 단기 같은 경우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 4년이죠. 그리고 장기 임대에서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8년짜리가 있죠. 지금은 10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기 민간 임대 같은 경우는 매입 임대든 건설 임대든 이제 다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중에서 매입 임대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폐지가 됐고 나머지는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건설 임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하실 게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18년도 아마 7월 17일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단기임대는 단기민간임대로 바뀌었고 준공공임대는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임대와 단기민간임대가 같은 뜻인 거고요. 준공공임대와 장기일반 민간임대 역시 같은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기민간임대, 장기일반 민간임대,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자를 구분하기 위한 용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장기 임대주택은 뭐냐? 앞선 설명에서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그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 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들을 보셔야 됩니다. 먼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의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부터 보겠습니다. 지자체, 그러니까 시, 군, 구청으로 불리는 이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을 때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모든 임대주택이 다 가능했었습니다. 다만 세 가지는 제외가 되죠.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로 등록했거나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에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바뀌었거나 즉 변경신고했거나 그리고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아파트를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한 그 매입 임대주택은 제외가 되죠.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다 폐지가 되는 임대사업자니까. 그리고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이하일 것, 수도권 밖은 3억 이하고요. 면적요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의 유형을 보시면 단기 민간임대, 단기 임대가 있고 그리고 준공공임대, 장기일반 민간임대 등이 해당이 되고요. 임대 의무기간은 5년 이상 임대입니다. 물론 거주주택은 2년 이상을 거주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임대료 증액 제한 룰도 있습니다.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 이내일 것. 다만 이 요건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적인 건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마쳐야 되는 건 똑같죠. 그리고 이제 적용 임대주택은 장기 일반 민간임대. 왜냐하면 단기 임대는 더 이상 등록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만 가능하고요. 역시나 세 가지 주택은 제외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말씀드렸던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로 등록한 것. 또 한 가지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에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변경신고한 것. 마지막 세 번째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아파트를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한 매입 임대주택. 이 세 가지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금액요건은 전과 동일하고요. 면적요건 없고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유형에서 매입 임대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등록한 장기 일반 민간임대가 제외가 되는 거고 건설임대는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 의무기간은 이게 좀 구분이 돼요. 만약에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장기 일반 민간임대를 등록했다면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 거고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했다면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이나 그리고 생애 최초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요건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앞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2018년 3월 3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이때는 단기임대든 준공공임대든 모두가 다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했다면 이때부터는 단기임대는 혜택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준공공임대 8년짜리 준공공임대를 등록해야 양도세 중과배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마 이 2018년도 7월 17일경에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단기임대는 단기민간임대, 준공공임대는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용어만 바뀌었고요. 그리고 2018년 9월 13일 이때에도 아주 큰 대책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때 이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그 주택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를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 해서 혜택을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집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했을 때는 이제 이때는 임대 의무 기간이 더 늘었죠.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해서 10년 이상을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게 됐고, 공통적인 요건은 기준시가 6억 이하, 물론 이제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등록 당시 기준시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등록 당시가 아닌 임대 개시일 당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3억 이하고요. 면적 요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이건 마찬가지로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체결하는 것부터 이 요건은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그 민특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설명할 때 단기 임대하고 그리고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매입 임대, 이거는 제가 폐지가 된다라고 했는데,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외 대상이니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령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서 제가 이 장기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용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근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을 보시면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 그리고 쭉 긴 글이 있고 약간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하 2조에서 장기 임대주택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특정해서 용어를 만들지 않으면 앞에 있는 긴 설명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법령에서. 이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다 모아가지고 아 이런 것들은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해 라고 이렇게 좀 축약을 시켜놓은 거죠. 양도세 중과 배제를 보시더라도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항을 보시면 1항 2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과 민특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하고 가로열고 이하 2조에서 장기 임대주택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음 항목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딱 용어를 정해놓지 않으면 그 긴 항목의 설명을 계속 반복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령의 조문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장기 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핵심은 임대사업자의 장기 임대주택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단기 임대와 장기 임대를 구분하는 민특법상 그 장기 임대주택이 아니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나 없나를 따질 때는 어떤 용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요건들,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요건들, 그 요건들을 충족했나 하지 않았나에 중점을 두시라라는 겁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